중화반응 또 하네. 끔찍하구나. 마지막 10강 중화반응과 이제 우리가 어제였죠? 어제? 어제 이제 산과 염기를 정리를 했으니까 그 산과 염기가 만나서 형성된 중화반응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생명현상 속에서 산화하는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 산화는 아니라 산과 염기가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완전히 중화반응입니다 중화반응 우리 뭘 중화반응이라고 해요? 중화반응의 정의는 뭐야? 뭐랑 뭐가 만난다? 그치. 산과 염기가 만나게 되면 이건 아레니우스 정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산과 염기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 뭘 형성하고 물과 염을 형성하는 것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중화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왜 이러한 형태가 될 수가 있느냐 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쓴다? HA 이렇게 쓴다라고 했어요 염기는 BOH 이렇게 쓰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이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게 되니 얘가 이제 뭘 형성을 하고 물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남아있는 B 플러스와 A 마이너스가 만나서 이제 뭘 만들어? BA라고 하는 염을 형성을 하더라 라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물과 염을 형성하더라 이 염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녹으면 물에 잘 녹는 염이 되는 거고 안 녹으면 이제 불용성 염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정리를 해 볼 수가 있는 거지 됐죠?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자 요거 얘 같은 경우는 뭘로 알짜 이온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그다음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B나 A 같은 경우 우리가 뭘로 구경분 이온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지 그럼 이러한 중화 반응에서 우리가 이 중화점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라는 거예요 중화점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 중화점을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지시약의 지시약의 색 변화 보면 되지 그쵸 지시약의 색 변화를 통해서 우린 중화반응을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됩니까? 색깔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 각각 산 산성 중성 염기성에 대해 우리는 어떤 지시약들을 써볼 수 있어? 어떤 거 써볼 수 있어? 페놀프탈레인 그 다음 그치 메틴오렌지 또 BTB 각각 문색이 나오니까 페놀프탈레인 산성에서는 무색 중성에서도 무색 염기성은 붉은색 그다음 메틸오렌지는 붉은색 노란색 노란색 BTB는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그래서 무빨로초파 무빨로초파 이렇게 보면 되죠 무빨로초파 이렇게 우리가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뭘 확인을 할 수가 있어 두 번째 뭐가 돼 볼 수 있다 뭘로 확인 가능해요?
중화 열을 측정을 하잖아. 일반적으로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수소 이온과 수소에 만나서 일어나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라 어떻게 된다? 아무래도 물을 많이 형성할수록 발열량이 많더라.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온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여기 이 지점이 뭐가 된다?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뭐가 된다? 중화점이 되더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중화열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럼 세 번째, 뭘로 우리가 측정합니까? 전류세기. 그치, 전류세기. 전류세기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 전류세기가 달라지게 되느냐 라는 거죠. 왜 전류세기가 달라지는 거야? 단위 부피랑 이온수의 변화 때문이죠. 그치? 단위부피랑 이온수의 변화가 되는데 자, 어떤 특정 용액에 대하여 이 비커를 대체 몇 개를 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려야지. 이 비커만 벌써 한 대여섯 번은 그린 것 같아. 예진이 이해를 돕기 위해 열심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커가 있다라고 할 때 여기 이제 용액이 채워져 있고 여기 이제 일정량의 다른 용액을 이제 섞어주는 거지. 일정량의 다른 용액을 섞어주거라.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뭐가 있다고 해볼까? 떠오르는 뭐 산이나 이런 느낌 뭐 있어요? 염산. 염산. ACL. ACL 같고 또 넣었습니다. 자, ACL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있다? ACL 수소이온 하나, 두 개 있다 라고 해보고 이제 HCl이니까 이쪽으로 이제 CL 넣어줘야겠지. 염화이온, 염화이온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이쪽으로 이제 뭐가 들어와? NaOH가 들어오죠. Na 다음에 초록색으로 해볼까? OH 이렇게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NaOH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Na 플러스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제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 그림에서 어떻게 돼? 수소이온과 수산이온이 만나잖아. 그래서 뭘 형성한다? 그치, 물을 형성하잖아. 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소이온 그럼 몇 개 남아? 수소이온 한 개 남고 그 다음에 CL에 두 개. 그때 이제 뭐가 새로 들어와? 나트륨 이온이 새로 들어온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이 몇 개 만들어져? 하나 더 만들어지죠. 그치? 이렇게 될 때 자, 수소이온이 이제 있어 없어? 없죠. 나트륨 이온만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염화이온 몇 개? 두 개. 또 들어오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물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니까 물 분자 두 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CL 원래 두 개 있었죠. 그 다음에 나트륨은 총 몇 개가 됐어요? 이제 나트륨이온은 총 세 개가 돼요. 여기에 이제 누가 하나 또 추가가 되는 거야? OH- 가 추가가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법칙.
법칙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럴 때 자, 각각 HCl과 NaOH의 양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 HCl이 처음에 얼마 있었다? 10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각각 전부 다 10이겠지. 그럴 때 NaOH 처음에는 안 들어왔죠. 0. 그 다음 얼마? 5. 그 다음에 10. 15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럴 때 자, 생성되는 물 분자는 얼마 생성돼요? 여기는 없죠? 생성 안 됐죠? 여기 얼마 생성됐어요? 한 개 생성됐고. 그러니까, 한 개. 여기는 두 개. 여기는 그대로 두 개죠? 그 다음에 총 이온수는 어떻게 돼, 이온수? 이온수 여기 몇 개였어? 네 개. 여기는 네 개. 네 개죠? 여기도 4개, 여기는 몇 개입니까? 6개가 되지.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이온수로 따져본다면 단위 부피당 이온수 그러니까 총 이온수는 여기까지 변화가 없어. 근데 단위 부피당 이온수로 여기는 10ml고 여기는 15ml고 여기는 얼마야? 20ml, 여기는 얼마예요? 25ml잖아. 그러다 보니 이거를 우리가 전리의 세기의 그래프로 나눠본다면 나타내본다면 어떤 거인지 확인해 볼 수 있어. 10분의 4, 15분의 4, 20분의 4 점점 줄어들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25분의 6으로 약간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류의 세기를 본다면 어떻게 된다? 가장 전류 세기가 낮은 지점 얘가 뭐가 된다? 중화점이 된다 라는 거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각각 여기가 예를 들어서 4N몰이 있었다고 칠게요. 4N몰 4N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이온수는 얼마야? 4N이죠. 여기도 얼마야? 4N이고 여기는 얼마야? 6N이 되겠지. 그치? 여기는 물분자 얼마 생겨요? 얼마 생기는 거야 그럼? N몰만큼 생기는 거지. 그쵸? 여기는 2N몰만큼 생기겠지. 여기는 얼마만큼 생겨요? 여전히 2N몰만큼 생기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 자, 생성되는 H2O 물 분자의 숫자는 뭘 따라가게 되더라? 생성되는 물 분자의 숫자는 뭐가 더 적은 거? 적은 걸 따라가더라 하는 거지. 자, 무슨 얘기냐? 각각 이제 몇 N씩 들어있었냐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몇 N씩 들어있었느냐. 자, 처음에 여기 10ml 속에는 얼마 있었어? 이온이 4N만큼 있었지. 그쵸? 여기 0이었어. 여기는 얼마야? 4N만큼 있었고 여기는 얼마? 2N만큼 있었지. 그쵸? 여기는 4N, 4N 이렇게 있잖아. 여기는 4N, 6N인데 자, 생성되는 물 분자의 숫자는 우리가 뭘 따라간다? 적은 양을 따라가더라는 거지. 적은 물질 속에 들어있는 뭐에? 뭐에? 더 이온수가 적은 물질 의 총 이온수의 2분의 1만큼이 뭐가 생성돼요? 물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뭘 따라간다? 이온수가 적은 물질 따라가더라 라는 겁니다. 뭔? 생성되는 물 분자의 수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용의 그 총 이온수는 총 이온수는 어떻게 돼요? 총 이온수는 뭘 따라가? 이온수가 많은 물질의 총 이온수를 따라가더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는 뭐 따라간다? 이온수가 많은 물질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총이온수는 뭐 많은 거, 물분자수는 적은 거 따라가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중화반응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화반응을 정리해 볼 수 있겠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냐?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우리가 이걸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 그래프 하나 더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본다면,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나타나? 수소 이온은 어떻게 됐어? 점점 줄어들어서 사라져 버렸지. 그렇죠? 응? 줄어들어 사라져 버렸죠. 그 다음에 Cl은 어떻게 됐어? 일정하죠? 응? 일정하지. 그 다음에 OH-는 어때요? 처음에는 반응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응? 그 다음 마지막으로 Na 플러스는 꾸준하게 뭐 하더라? 늘어나더라는 거지. 이럴 때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중화되는 점까지는 늘어나 줄어드는 것과 늘어나는 것이 똑같다 보니까 총 이온수는 변화도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지만 중화점을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더 많은 물질을 따라가게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조금 더 많은 이온을 가진 물질의 액성을 따라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생명 속의 화학. 생명 속의 화학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물질을 확인해 볼 수 있어. 첫 번째는 뭐? 아미노산 확인해 볼 수 있어. 자,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요? 기본 어떻게 생겼어? N, C, C 여기에 어떻게 붙어 있어? H, H 있고 여기 H 있고 그 다음에 여기 R 겹사슬 O, OH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럴 때 각각을 뭐라고 불러? 여기를 뭐라고 부르니까? 카복식이 COH 붙어 있고 여기는 뭐 붙어 있어? NH2 이거 있잖아. 아미노끼. 그래서 아미노산 기본적으로 산성, 염기성 둘 다 같으면 양쪽성 물질이더라 라고 할 때 양쪽성 물질이더라 라고 할 때 이 아미노산의 특징은 뭐예요? 아미노산의 특징은 뭐야? 어떤 액성을 가진 용액에 따라서 구조가 조금씩 달라지죠. 자, 산성에서 어떻게 돼? 산성은 뭐가 많아? 자, 산성 용액은 용액 속에 뭐가 많다? 수소이온이 많다라는 거죠. 산성에는 수소이온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를 띄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돼? 수소가 붙어있는, 하나가 붙어있는 구조를 띄죠. 그치?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오, 그 다음에 오. 이렇게 그리면 좀 그러니까. 자, 여기 오. 그리고 O하고 마이너스가 되어있지. 그러니까 무슨 전하를 띄어? 이때는 음전하를 띄더라. 음전하를 띄더라라는 거야. 어디서? 산성 용액에서는. 근데 이쪽은 또 무슨 전하를 띄어? 여기 무슨 전하를 띄겠어? 아니 아니. Sorry. 수소이온이 많잖아. 다시. 순간. 중성인 줄 알고 미안해. O하고 H를 붙어있지. 굳이 얘가 떨어져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띄냐면 이쪽은 뭘 띄고 H3N 플러스 양전하를 띄고 여긴 어때? 그냥 COOH 이렇게 존재하죠. 그쵸? 그렇게 되니까 얘는 뭘 띈다? 양전하를 띄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산성 용액에서. 그쵸? 염기성 용액에서 어때?
염기성 용액은 어때? 여기 뭐가 많아? 수산화 이온이 많죠. 그러니까 나갔던 수소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지. 나는 수소 들어올 수가 없잖아. 이거 어때? 자, N, C, C 있으면 이쪽으로 수소가 들어와 못 들어와? 이쪽 수소가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죠. 밖에 나갔던 수소가 다시 들어올 수가 없잖아. 이거 어때? 이쪽으로 H, 색소를 R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O, 여기가 이제 O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럼 얘 무슨 전화할게요? 이쪽이 뭘 나타내고? C, O, O, 마이너스. 여기는 그냥 NH2잖아. 그치?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무슨 전화를 띈다? 음전하를 띠더라 라는 거지. 그쵸? 그렇게 되고, 일반적으로 중성 용액은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나갔던 수소가 여기서 빠져나가죠. 수소에서 빠져나갔을 때 어디로 붙어? 이쪽으로 붙죠.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치?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를 띕니까? H3N 플러스 아미노끼리는 이런 식으로 띄게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 COO 마이너스. 요 구조를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전하? 음전하를 나타내고, 이쪽은 양전하를 나타내잖아. 그럴 때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수소이온을 내어놓죠. 아미노산은 여기가 수소이온을 내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산이잖아. 산, 그쵸? 산이죠. 수소이온을 내놓잖아. 그치? 응? 수소이온을 내놓으니까 이거는 뭘로? 일단 아레니우스 산으로 적용할 수 있겠지. 응? 아레니우스 산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아레니우스 산이 될 것이며, 그 다음 또 어떤 성질이 있어? 수소이온을 줬지. 주는 쪽이잖아. 그럼 뭐예요? 브렌스테드 로우리 산이 되죠. 알겠습니까? 그치? 그때 이제 이쪽으로 나갔던 수소가 여긴 어때? 이제 전자상을 제공해주잖아. 전자상 제공이죠. 그럼 뭘로 작용합니까? 여기는 일단 브렌스테드 로우리 염기가 일단 될 것이며, 또 전자상을 받아주는 쪽이니까 뭘로? 루이스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거지. 각각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하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특성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제 이쪽에서 수소를, 아니 실제로 전자상을 받는 쪽은 누구예요? 이 수소 이온이 받잖아요. 그럼 이제 루이스 염기를 적용하는 건 이 수소 이온이 되는 거고. 응? 이해돼요? 전자상을 얘가 주지. 그러면 실제로 받는 건 누구야? 전자상을 받는 거. 수소 이온이 받잖아. 그러니까 얘가 루이스 산으로 작용한다. 이해돼요?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액성에 따라서 모양과 구조가 좀 다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핵산. 그 중에서도 뭐? DNA죠, DNA. 자, 기본적으로 핵산은 어떤 구조? 단위체가 뭐예요? 무슨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 구조를 이루고 있죠. 응? 무슨 구조?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잖아. 그쵸? 이렇게 되는데, 자, 먼저 하나씩 보면 인산. 첫 번째, 인산의 경우. 인산은 어떤 구조로 생겼어? 중심부에 뭐가 있고? P가 있고, 여기에 O, OH, OH, HO. 이런 식으로 HO. 이런 식으로 결합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수소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
연인수들이 빠져나가면서 음전하를 이렇게 띄게 되죠. 그치? 인산이요? 네, 인산이요. 무슨 소리가 안 돼요? 밖으로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밖으로 탈출을 하죠, 수소들이. 이온이 돼서 탈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산 같은 경우는 뭐가 가능해? H3PO4인데 이거를 물에 녹이게 되면 수용액 상태에서 어떻게 돼? 3H+PO4 3가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산은 어떤 뭐야 일단 수소이온을 내어놓지. 물에 녹였을 때 수소이온을 내어놓습니다. 무슨 산? 아레니우스 산으로 작용할 수 있지. 그쵸? 그 다음에 또 수소 이온을 주는 쪽이잖아. 뭐예요? 브렌스테드. 롤이 산이더라. 알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당입니다. 당. 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오탄당이 오탄당. 여기 이제 산소 이렇게 있고, 여기에 CH2OH.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당의 구조잖아. 그 중에 여기에 H부터 있으면 디옥시 리보스, 여기 OH부터 있으면 리보스당이죠. 근데 당 같은 경우는 얘는 뭐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더라. 그럼 이제 인산과 당과 염기를 결합할 때 어떻게 결합해? 뭐를 내어주면서? 수산화이온 내어주면서 공유결합을 형성하죠. 인산과 당 연결될 때 OH 내놓으면서 뭐해?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공유결합을 형성하더라. 뭘 만들어? 탈수 축합 반응에 의한. 공유결합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인산과 당이 연결이 되고, 당과 염기가 연결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다음 세 번째. 다음 염기에요, 염기. 염기는 종류 뭐 있어? A, T, C, G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RNA 같은 경우는 유라실까지 해서 이제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고리의 개수에 따라서 두 개, 한 개 가지고 퓨린계, 피리미딘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A와 T, C와 G 각각 상보적인 결합을 하죠. 그래서 A와 T 간에 두 개 가닥, C와 G 간에 세 개 가닥. 무슨 결합합니까? 수소 결합을 형성하지. 자, 기본적으로 염기는 뭐가 많아? 질소나 산소가 있기 때문에 얘가 뭘 가지고 있어? 전자 쌍을 가지고 있더라. 질소나 산소가 있기 때문에 전자 쌍을 가지고 있더라. 따라서 전자 쌍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뭘 제공해줘? 전자 쌍을 제공해주죠. 그러다 보니 뭘로 작용할 수 있어? 루이스 염기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고, 루이스 염기로 작용하는 얘기는 뭐도 가능해. 수소 이온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뭘로도. 브렌스테드 루리 염기로도 작용을 하겠다라는 거지. 이게 핵산의 구조를 가진 친구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름장고 기록이 되죠. 여기 인산과 당은 뭘 형성하고? 외부 골격을 구성하고, 여기 염기는 뭐예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죠. 그치?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중화반응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 속에 있는 이런 각각의 산과 염기까지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책을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걸로 끝내도록 할게요.